안녕하세요. 친절한 수아 씨의 작가 허윤정, 작곡가 이태경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꿈과 노력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길을 잃은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수아 씨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수아의 옥탑방 아침. 아, 잘 잤다. 추워. 뭐야, 난로 고장났어? 눈 뜨면 따뜻한 음식이 차려진 소국녀. 세라의 다락방은 아니지만 초라한 내 옥탑방에도 아침이 와서 감사해. 오늘도 신나게 출발! 밤새와 글을 써도 아직도 이야기가 한가득. 기다려 모두 써줄게. 세상과 다른 동화 속 행복한 이야기. 아이디어가 넘쳐흘러. 적자 적자. 한결이 약국창 너머로 수아가 지나가는 모습을 본다. 그녀가 점점 걸어와 오늘도 환해지는 골목길. 햇살처럼 밝은 그녀에게 오늘은 좋은 일만 가득하길. 오늘은 어떤 일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 출판사 사무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아, 수아샤빠. 원고는? 아유, 벌써 인쇄소 보냈죠. 친절한 수아씨, 상냥한 수아씨, 그녀가 전하는 밝은 기운, 어려움이 와도 잘해낼 거야. 친절한 수아씨. 수아씨, 이거 어탈자 확인 좀. 아, 네. 아, 수아씨, 여기 상자들 창고로 좀 날라줘. 아, 네, 알겠습니다. 봉보로봉봉 수아씨, 날 라떼 한 잔. 아, 달달하게. 네. 네. 아, 이른 산더미지만 여기가 내 성장의 무대야. 토익 시험, 학점 관리, 아르바이트, 치열한 대학 생활 끝에 겨우 계약지? 열정과 패기를 보여준다면 언젠간 될 수 있어. 우리 같은 적직관! 이 얼마나 다행이야. 눈 뜨면 갈 곳 있다는 게. 모두 노력하지만 내 자리를 찾기 힘든 요즘엔. 너무 좋아하는 책상 내 컴퓨터. 학자금 대출 문자 왔네. 매일 점심 지겨웠지. 토스트 신물나게 먹여줄게. 랍스터. 수아씨 그만 좀 먹어라. 저 첫끼예요. 이젠 내가 꺼내줄게. 옥탑방 칼바람을 즐겨보자. 한강뷰 아파트. 수아씨 조금만 기다려봐. 내 비장의 무기 개봉박두. 그게 뭔데? 알면 다 쳐요. 친절한 수아씨, 상냥한 수아씨, 그녀가 전하는 밝은 기운, 어려움이 와도 잘해낼 거야.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인생 한 번! 상냥한 수아씨 매일 한 걸음 나가면 그녀의 밝은 내일 언젠가 작가 될 수 있어. 그녀에겐 꿈이 있어. 꿈꾸는 수아씨. 나 때는 말이야, 어? 작가가 안 주면
찾아가서 줄 때까지 붙어 있었다고. 수아 씨, 일을 하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죄송합니다. 얼른 연락해 볼게요. 열정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요즘 젊은 것들은 아, 머릿속 빠져. 라떼 저 새끼 아침부터 왜 지랄이에? 아 그러게, 어제 마감 끝낸 사람한테 너무하네. 어? 쟤 왔다. 누구? 걔야게 그 사장 딸. 에? 그게 뭔 소리야? 아이고 우리 박 작가님 오셨습니까? 네. 아, 제 사무실로 가시죠 박 작가님. 봉보로봉봉 수아 씨. 라떼 네. 두 잔. 알겠습니다. 달달하게. 걔 야 걔 우리 사장 박출판의 무남 동료 박민하 온다더니 왔네. 책 내나 보네. 저번에 영국으로 유학 갔다던 걔? 벌써 왔네? 공부는 마쳤나? 쟤? 공부는 무슨 도피 유학 간 거지. 쟤? 완전 날라리였어. 머리는 노랗고 쟤? 그래도 책 된다며? 쟤? 사재기 밀어내기 과대 광고면 쟤? 베스트셀러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완전 인생 이막이네. 쟤? 야 부럽다. 금수저 인생. 쟤? 수아씨 책은 어떡해? 어떡하긴 뭐 밀린 거지. 안 됐네. 그럴 리가요. 약속하셨는데 둘 다 해주시겠죠. 영국에서 살다 왔는데 믹스커피 괜찮으려나? 수아씨 괜찮아? 아, 네 저 괜찮아요. 다음에 하면 되죠. 수아씨 울어? 아, 아니에요. 아, 난방이 너무 센가. 눈에서 땀이 나네. 저 좀 나갔다 올게요. 친절한 수아씨 상냥한 수아씨 어디까지 친절한 셈이야. 회사 옥상 세찬이 울고 있는 수아를 달랜다. 울지 마 자기야. 아니, 책은 다음에 내면 되지. 아, 그게 울 일이야? 아이 자기야 뚝. 아니 자기 그 계속 그렇게 울기만 할 건가? 아 그런 게 아니야. 내가 그 책 담당하게 됐는데. 그래 그런데 그 원고 정말 잘 썼더라. 내가 늘 꿈꾸던 그런 책. 내가 속상한 건 밀려서가 아니야. 내겐 그런 재능 없어. 난 알 수 있어. 내 눈엔 보여. 그녀는 진짜야. 카톡. 아, 수아 씨, 그 나 미안한데 지금 아, 가봐야겠다. 어디? 지금 나 오는데. 아, 오는데 오면은데 친구 아버지가 그 돌아가셨다네. 아니 지금? 하필 딱 지금 돌아가셨다네. 어떡하냐. 그래 그럼 얼른 가봐. 한결의 약국 저녁. 아프다. 수아 씨 오늘도 손목 아파요? 파스 드릴까요? 안 돼. 내일은 꼭 병원을 가보세요. 아픈 거 오래 두시면 안 돼요. 저 그 두통약도 하나 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눈이 우셨어요. 아,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울어서 그런 거면 두통약은 안 드셔도 될 것 같아. 아니라니까 왜 자꾸 그러세요. 수아 약국 뛰쳐나온다. 아, 내 편집장님. 수아씨 뭐 하는 사람이야. 어? 교정 제대로 안 봤어? 어떻게 읍니다가 있어 읍니다가. 지금이 쌍팔년도야. 아, 어떻게 그런 일이. 벌써 서점에 쫙 깔렸는데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일 있으면 회사 잘렸어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나 이번에 계약 연장 책임 못 져. 봉수아씨 말고도 일할 사람 쭉 섰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아이고 차 때문에 머릿속 다 빠지네. 씨. 오늘 정말 왜 이래. 오늘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결국 이런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 생각지도 못했던 실수와 시련들 어제보다 더해진 건
하루치 눈물. 소공녀 세라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원장한테 구박받고 다락방에서 깜깜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던 깜깜한 밤하늘의 별? 어? 아, 그래! 이거야! 좋아! 좋아! 쓰자! 오, 좋아! 그래! 그래! 이거야! 그래도 꿈꿀 거야. 지금은 아프지만 소중한 경험이 될 거야. 이야기가 쏟아지잖아. 와! 내일도 힘낼 거야.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와도 쓰러지지 않아. 나는 봉수아. 다음 날 아침 출판사에서 세창과 직원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있다. 뭐? 2억을 벌었다고? 무슨 일이야 하루아침에. 뭐랄까, 열심히 살아온 인생에 대한 어떤 그 보상이라고나 할까요? 보상? 뭐야 뭐야, 어떻게 된 건데? 빨리 말해봐 어서. 알고 싶어요? 네! 원해요? 알려줘! 알려줘!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잘 들려요? 네! 좋아요. 음악 주세요. 훤칠한 키에 잘생긴 외모 모두 다 좋아하는 멋진 나. 단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쥐뿔도 없다는 것. 내 인생 개천에서 쪽날 것 같아. 곧 죽어도 폼나게 살고 싶어. 미친 듯이 한 방을 찾다가 영끌해서 주식에 몰빵. 그 결과는 500이 1000 되고 2000이 5000, 5000은 2억 되고 그 후론 날아올라 올라올라. 왜 이제야 알게 됐나. 어차피 인생 한 방. 한 번 더 고시원 탈출하고 아파트 월세 계약. 인생 성공. 할부로 벤츠 뽑고 명품 옷 플렉스. 고시 다시. 내 갈 길 알 것 같아. 뭐가? 더 큰 한 방 할 거야. 인생 한 방. 세찬 씨, 나 회사 앞에서 기다릴게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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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나 씨 아니야? 둘이 사겨? 대박 대박 완전 대박. 우와, 그럼 나 이제 황세찬 씨한테 줄 서야 되나? 완전 부러, 아기 부러. 어떻게 이제 좀 믿으시세요?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내가 뭘 했어? 이런 날 온댔지. 내 인생 하루 아침 로얄 패밀리. 나도 이제 새 인생 살 거야. 꿈은 이루어진다. 500이 2000 되고 2000이 5000, 5000은 2억 되고 그 후론 날아올라. 나도 이제 새 인생 살 거야. 야, 너도 할 수 있어. 자자 다 같이 렛츠고. 500이 2000 되고 2000은 5000, 5000은 2억 되고 그 후론 날아올라 올라올라. 나도 이제 새 인생 살 거야. Dreams come true. Yeah. 세찬 씨,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걔랑 사귄다는 게 사실이야? 어, 들었어? 그렇게 됐어. Sorry. 호의 상한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좀 차려. 나 이제 흑수저 황세찬 아니야. 이제 은수저 진입 중이야. 안 되겠다. 송곳 어딨니? 네 허파에 바람 든 거 좀 빼자. 일로 와. 일로 와. 야야야야. 성공해보니까 내가 알겠더라. 꿈이니 뭐니 그런 거 다 흑수저한테 주입하는 마약 같은 거야. 희망 고분. 아, 너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어? 나도 이제 때깔나게 살아볼 거야. 수아 씨도 이젠 현실을 직시해.
네가 뭔데 내 꿈이 이래라 저래라야. 꺼져 이 자식아. 그래 갈 거야. 나 시간이 돈인 사람이야. 아 참 급전 필요하면 연락해. 뭐 돈 100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거야. 아. 아우. 야 너도 한 번뿐이야. 윤수저 퇴장. 아우 나쁜 새끼. 저 새끼 확 변한 새끼 갑자기 대박 나서 떠난 새끼 잘 가라 이 나쁜 놈아. 너 같은 새끼 안 붙잡을 거야. 그래 누가 널 욕하겠어. 차라리 무너진 세상에 나 역시 너처럼 그랬을 거야. 그래서 다 이해해. 그래도 사는 게 왜 이렇게 억울할까. 나도 좀 희망을 가지면 안 될까. 수아 씨, 박민아 작가 미팅했어? 수아 씨, 어제 그거 오늘까지 도와줘야 되는데. 아, 나 수아 씨만 믿었는데. 아, 수아 씨 스티커 작업 다 했어? 웃고 있다고 괜찮은 건 아니야. 나도 감정 있는 사람. 살아남으려고 참고 애써. 나 남친이랑 데이트 있어서 오늘까지 해줘. 친절한 수아씨 이것 좀 부탁해. 난 사람들에게 다 친절한데 사람들은 왜 이래 웃으니까 만만해. 흙수저는 막 돼도 되는 거야. 친절한 수아씨 그만해. 무서워 너무 아파. 친절하단 그 말 칭찬인 척 건넨 말로 나를 속이고 이용해. 이젠 없어 친절한 수아씨. 이젠 날 위해 살 거야. 지켜봐. 뭐라고요? 수아씨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책은 좋은데 좀 아쉽네요. 아, 아쉬워요? 뭐가요? 제 책이요? 도입부분 과감하고 인상적인데 뒤로 갈수록 뭐랄까 그냥 막 쓴 느낌? 뭐라고요? 아, 물론 별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요. 사장 딸이니까. 이봐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뭐 하긴요. 되게 책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요? 사람이 왜 이렇게 감정적이에요? 난 편집자 책엔 적당인 없어. 난 작가 할 만큼 했어. 내 삶은 없어지고 책의 일부로 살아. 그건 모든 작가의 숙명. 힘들다고 멈춰선 안 돼. 나보고 어쩌라고 그래. 작가가 됐다는데 왜 그래. 너는 몰라 네가 쓴 책의 가치를. 네가 썼어? 노력해도 난 쓸 수 없는 그런 책. 진짜 파근하네. 네 손에 달려있는 책의 운명. 왜 스스로 날개를 꺾어버리는 거야. 난 편집자 난 작가 이 책의 날개를 마침표를 그러니 계속해. 아니 그만. 네가 나를 알아? 모르긴 뭘 몰라. 뭐라고? 남의 기회 맘에 들면 뺏고 너의 재능 네 맘대로 포기해. 세상이 다 네 거 같지 남 생각은 안 하냐? 뭔 소리야? 왜 나한테 난리야? 너는 몰라 네가 주는 상처.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 해. 얘가 왜 이래? 야 너 자격지심 있니? 뭐라고? 없던 자격지심도 너 때문에 생계판이다. 너 오늘 나한테 딱 걸렸어. 그럼 미친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나 너희 사장님 딸이야. 고상한 척 하시더니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입 거친 거 벗어. 오랜만에 몸 좀 풀어볼까? 간다.
수아, 손만이 꺾으면 못 풀기 시작한다. 아직 안 끝났다. 좀 기다려라. 간다. 자, 천천히 들어와. 이게 돌았나? 왜 이래? 쫄았냐? 내가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냐? 안 꺼져? 둘이 양손을 맞잡고 서로 꺾으려고 힘겨루기 한다. 내가 봉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어! 완전 봉다리 핫바지로 보여. 뭐라고? 오늘 죽어봐라. 야! 너나 죽어. 야! 민하, 두 팔을 풍차처럼 휘두르며 달려든다. 수아가 손가락으로 민하 머리를 톡 치자 민하가 뒤로 튕겨나자. 수아씨, 수아씨! 회의하다가 뭔 생각하노? 고마워요. 제가 낯가림이 심해서 오해 많이 받는데 수아 씨처럼 친절한 분이 제 담당이라 다행이에요. 아,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을 한 걸요. 가지고 있는 실력 모두 과감하게 펼쳐봐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욕심내지 않아요. 이제 겨우 첫 책인데 완성도를 높여봐요. 미나씨 화이팅! 역시 친절해! 역시! 친절한 수아씨, 친절합니다. 상냥한 수아씨, 네 상냥합니다. 저와 함께 있으면 걱정 없죠. 수아씨 나 데이트 되라며 미리 땡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수아씨 이거 내일 아침까지 수아씨가 해주니까 제가 다 할게요. 친절한 상냥한, 네 저는 친절 상냥합니다. 수아씨 홀릴릴릴릴릴릴릴릴릴. 아 네 여보세요. 네 제가 봉수한데요. 네, 네, 네? 날고 싶은 개천용들의 성지 비령무 출판사요? 어두운 골목길 수아가 술에 취해 흥얼거리며 걷는다. 아 드디어 계약서. 아 진짜 대박. 진짜 누구 말대로 인생 한 방이구나. 나라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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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려. 나도 dreams come true. 가로등 하나 없는 길을 걸어왔죠. 넘어지고 깨지며 대박. 희망이 사라지고 기댈 곳 하나 없어도 이런 날올 줄 알았죠. 수아 약국으로 들어온다. 어? 수아씨 오늘은 늦었네요. 파스 드릴까요? 아, 네 주세요. 저 술 깨야 되니까 견디셔. 또 많이 주세요. 술 많이 드셨나 봐요. 뭐 속상한 일 있었어요? 아 그렇게 보여? 땡! 아닌데. 처음 보는 수아씨 이런 모습 많이 취한 것 같아요. 요즘에 이게 인기예요. 간따봉. 쉿! 그거 알아요? 그 먼 길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아. 왜냐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드디어 내 책이 나와요. 계약서 내 꿈 이뤄져요. 계약서 이젠 당당히 내 책을 만들어. 이젠 나도 봉작가. 축하해요. 그럼 책 나오면 한 권 주세요. 사세요. 제가 특별히 사인해드릴게요. 그래요. 살게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동안 걱정했죠. 힘든 모습 오늘은 밝아 보여요. 계약서. 사람은 원하는 일을 할 때면 얼굴에 빛이 나나 봐요. 쉽지는 않았죠. 나조차 믿지 못했죠. 일부러 큰 소리라도 치지 않으면 끝까지
수 있을지. 근데 그거 알아요? 깜깜했던 내 인생길에도 비추는 희미한 빛줄기. 나 가슴 닫겠어요, 감따봉. 이제 새로운 시작. 진짜 시작이에요. 날 믿고 잘할 거야. 걱정하지 마요. 힘든 시간 흔들리는 믿음 모두 이겨내고 이 자리에 왔죠. 내 앞을 비추는 환하게 비추는 빛을 따라 달려갈래. 그 길을 달려가요. 내 미래는 이제 시작이야. 이젠 나도 이젠 봉작가. 오, 봉작가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감사해요. 우리 끝말잇기예요. 네? 나부터. 봉작가. 봉작가? 간따봉. 봉작가 간따봉? 봉작가 간따봉? 봉작가. 아, 간따봉. 봉작가. 아, 간따봉. 봉작가 간따봉 너무 잘 어울린다. 나랑 봉작가 간따봉. 봉작가면 나도 간따봉이니까 너도 간따봉이 나도 간따봉이니까. 수아 씨. 뭐 하노? 수아 씨, 아이고 정신 좀 봐라. 수아 씨, 이게 무슨 일이고? 어? 갑자기 사표라니. 와 그러는데. 어여, 다들 먹었었노? 빨리 수아 씨 좀 빨리 말아. 그래, 수아 씨 다시 생각해봐. 아니에요, 이미 마음 다 정했어요. 이제 진짜 내 길을 찾아가려는 거예요. 아니, 이 많은 일 누가 다 하라고? 혹시 나 때문에 사표 낸 거예요? 아, 아니에요. 저 이제 새로 할 일 생겼거든요. 가기 전에 잠깐 내가 충고 하나 할까요? 네 책 거지 같아 뭐냐. 뒤로 갈수록 힘 빠지는 거. 내 눈엔 다 보여. 그거 안 고치면 망작이야. 대신 고치면 명작이야. 혹시 기분 나빠요? 아니요, 고마워요. 나한테 그렇게 말해준 사람은 수아 씨가 처음이었어요. 수아 씨는 정말 좋은 편집자였어요. 난 왠지 처음부터 네가 좋았어. 믿기 어렵겠지만 그 언젠가 다른 곳에서 우리 만났다면 좋은 친구 될 수 있었을 텐데. 새로운 길을 떠나는 모습 빛이 나 응원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술래와 속박을 터서 던지고 제 길을 찾아 떠납니다. 씨, 마지막으로 고백할 게 있어요. 뭘요? 저 세찬 씨랑 헤어졌어요. 잘했어요. 그 새끼 개새끼예요. 이제 진짜 내 길을 가는 거야. 훌리리리리리 훌리리리. 아, 네, 제가 봉사한대요. 경찰서요? 네? 제가 사기를 당했다고요? 그날 저녁 수아 한결의 약국으로 들어온다. 수아 씨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저 약 좀 주세요. 어디가 아픈데요? 심장이 막 뛰고 막 손이 떨리고 어지러워요. 일단 여기 좀 앉아요. 자, 그리고 심호흡 좀 하세요. 무슨 일인지 이야기해봐요. 저 책 못 나올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출판사 담당자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사람들한테 출판비만 걷어서 날랐대요. 어떡해. 이상한 거 알면서도 욕심냈거든요. 잘 될 줄 알아서. 이 봉다리 아빠지. 바보. 수아 씨.
그동안 열심히 사느라 많이 힘들었죠. 잠시 쉬어요. 마음이 나아지면 다시 자신으로 돌아오면 돼요. 그래도 될까요? 그럼요. 한 줄기 빛도 없는 깜깜한 골목을 지금까지 잘 걸어왔잖아요. 인공위성을 별빛으로 알고 엉뚱한 곳에서 헤맨걸요. 그거 알아요?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대요. 멈추지 않고 걸어가면 다시 찬란한 아침이 올 거예요. 진짜 그럴까요? 눈 뜨면 따뜻한 음식이 차려진 소공녀 세라의 다락방은 없어 내 세상에 기적은 없어 다락방을 빠져나오는 건 오직 나에게 달렸어 그 어떤 시련과 유혹이 다가와도 나 자신을 믿을 거야 어둡고 두렵지만 다시 밝아올 아침을 향해 멈추지 않고 걸어나갈 거야 새로운 나 하지만 발에 걸린 작은 돌뿔이 우리 성장시킬 뿐 출발선이 다르지만 내 안에 따스함 잃지 않고 나를 믿으면 올 거야 좋은 날 힘을 내 수아 씨 아니지 봉 작가님은 인사 말씀도 너무 잘하셔 편집장님 이건 제 사인책이고요 이건 편집장님이 좋아하시는 라떼예요 이야 라떼 능력 있으면 다 사가지도 없었는데 요즘엔 능력 있고 친절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아이 우리 봉모로봉 봉 작가님처럼 아 나도 선물 준비했어요 아 뭔데요 탈모 방지 비 넣어두세요 아이. 축하해 수아야 고마워 너도 이번에 20세 찍었던데 너도 축하해 그때 네 말 듣길 잘했지 어머 수아씨 축하해 많이 많이 수아씨 역시 해낼 줄 알았어 우리가 수아씨 많이 아끼고 가르쳐줬지 오해하고 다투기도 했지만 꿈을 향해 함께 걸어왔어 친절한 수아씨 상냥한 수아씨 그녀가 전하는 밝은 기운 어려움이 와도 모두 이겨냈어 친절한 수아씨 한택씨 여기 어떻게 아 책 가지고 왔어요 사인해줄 거죠? 사겨라! 사겨라! 아이 참 수아씨 몸 아이 좋아요 우리 사겨요 아 그게 아니라 사인 당신 마음 알겠다고요 이 바보 같은 사람 원래 내 여자였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아까비 여러분 우리 봉 작가님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뭐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고 수아씨 대박나라 소판이 재판되고 재판이 베셀러 예 이마무 묶고 따따블로 고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 이야기 내일도 함께 써 상냥한 수아씨 상냥한 내 안의 친절함을 잃지 마요
어려움을 이겨내고 날아오를 거야. 친절한, 친절한 나 수아씨.